피켓을 들어주십시오. 앞에 구호를 연달아 8개를 외칠 겁니다. 아, 그 전에 사진 촬영을 이제 할 테니까 기자분들과 유튜버분들은 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오른쪽에 보면요, 네, 그 통행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올라와 주시고요. 자, 한 손에는 피켓, 한 손에는 촛불을 들어주십시오. 앞에 네 개의 구호는 피켓을 들고 외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4개의 구호는 촛불을 들고 외치겠습니다. 자, 처음엔 피켓입니다. 피켓 들어주십시오. 자,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야당 탄압, 정치 공작, 윤석열이 탄핵하라! 윤석열이 정치 보고 체포결의안 규탄한다! 정치 깡패, 검찰 독재, 윤석열이 몰아내자! 수사권으로 보복하는 정치검찰 박살내자! 자, 이번엔 촛불을 들어주십시오. 촛불을 들고 외치겠습니다. 민심을 거역한 국회는 각오하라! 정치검찰의 하수인 국힘당을 해체하자!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 윤석열을 탄핵하자!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자, 앞에서부터 촛불 파도타기를 타보겠습니다. 다 내려주시고요. 앞에서부터 쭉 촛불을 연달아서 계속 타겠습니다. 제가 신호 드리면 앞에서부터 촛불을 타주십시오. 촛불 파도타기 시작! 자, 앞에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촛불 파도타기 시작! 한 번 더 갑니다. 촛불 파도타기 시작! 누구의 무르심을 네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자리에서 뒤로 돌아서 맨 뒤부터 행진을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을 향해서 행진합니다. 네. 그리고 중앙에 보면은 그 통행로가 있거든요. 통행로를 좀 비워주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서 뒤만 도시고요. 중앙 통행로를 비워주십시오. 우리 차량 연설하실 분들은 지금 중앙 통행로로 뛰어가야 되거든요. 저도 지금 2호차 타러 뛰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앙 통행로를 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행진을 대통령실까지 하고 대통령실 남영역 근처에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촛불은 추석 연휴라서 쉬어갑니다. 대신 각 지역에서 연휴 시작 전날 귀향길 촛불 홍보를 꼭 진행해 주십시오. 기성 촛불 홍보도 좋습니다. 연휴 기간 가족들과 대화 나누시고 그 다음 주 촛불로 함께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월 7일 10월 촛불대행지 문화제로 다음 주는 쉬고 다다음 주에 촛불이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중앙 통행로를 비워주시면 행진차 타는 사람들이 뛰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 통행로를 비워주십시오.